퀸 가든하고 퀸스 가든 수리 딱 끝나면서요. 아버지 오늘 레드핏 파티 가실까요? 퍼펙트 타이밍 오셨습니다. 하와이로. 코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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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세 가정이 참 부모님께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꼭 가까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참부모님 승리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요.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우스 코리아에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또 참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승리의 그 노정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정말 천지인 참 부모님의 그 정착이라고 하는 그 정착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노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천지인 참부모님이 정착하시게 되었느냐. 여섯 번이나 옥고를 치르시고 정말 그 사경의 죽음의 경기에 들으셨지만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칠전팔기 하시는 그런 승리의 노정을 걸으시면서 천지인 참부모님이 이 땅 위에 정착하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정말 눈물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기에 참석한 2만 5천 명의 우리 식구들이 다 눈물로서 약 실시간, 약 4시간 가까운 시간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천주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왕관을 쓰시고 오신 평화의 왕을 우리 하와이에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오늘 오신 아버님의 우리의 이 만남이 얼마나 오심이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평화요 또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오늘의 하와이의 이 시간이나 코나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참 아버님 어머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환영하면서 여러분 박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선생님이 뭘 했다는 사실을 보면 일생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에서 몰라. 세계 인류의 역사가 근원이 어떻게 되는 거 전부 다 모르거든. 간단히 해서 뭐라 전체에 책임진 이 총책임자가 이 한 달 동안에 한 집중한 것이 이 그거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어마만큼 미지의 하나를 이를 땅 매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어봐요. 이 사람이 참모님 모시고 우리 코나에 계시는 여러 식구님들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섭리 완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상상을 불허하리 만큼 많은 실적을 쌓아주시고 오늘 하와이 코나에 도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참 부모님께서는 2월 5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천정궁에 가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계시다가 2월 6일 날 새벽에 12시 반에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아버님께서는 그날 교육받고 있는 수련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셔가지고 절대성에 대한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샬아트에 대해서 특히 그 주지스 운동에 대해서 아버님은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시간까지 아버님께서는 식사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또 바로 미국으로부터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시차에 적응도 하시지 못하신 채 인내하시면서 아버님은 때로는 서서 또 때로는 앉으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월 7일 날은 디오션 호텔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래 2월 7일 날은 그곳에 가셔서 그 호텔 17층으로 지어놓은 호텔을 다 라운딩도 하시고 또 정해 오션 호텔이라고 휴어도 내려주시고 또 성별도 해주시고 거기에 입주의 여지 없이 만장의 성황을 이룬 1,500명의 그런 지도자와 식구들 앞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2월 16일부터 19일 날 3박 4일 동안 또 검은도에 체류하시면서 또 낙시정성도 들이시고 많은 지도자들을 오게 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정성의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님께서 일본의 7개 도시의 순회 강연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순회 강연 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인터넷 중계로 동참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또 원고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렇게 일본 섭리가 또 중요하고 어머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몸일체된 입장에서 동참을 해주시며 정성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서 23일 그때 세 번째로 고문도에 또 가셔서 정성을 모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참부모님은 어디를 가시나 흐트러짐 없이 여상한 생활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시작과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섭리 완성을 위해서 촌각을 다투시는 그런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어찌 주의 날이 인생의 날과 같으냐 어찌 주의 해가 인생의 해와 같은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천년 동안에 이루어야 할 일을 하루에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참 부모님은 지금도 섭리의 첨단의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시면서 진두지휘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래서 한국의 승리의 요새를 우선 하와이에 가지고 오셔서 접붙여 주시고 다시 또 이제 라스베가스에 땅을 밟으시고 또 그곳을 밟으시면서 한국에서 승리한 내용을 또 접목을 시켜서 한국과 장자국인 미국 그리고 어머니 국가인 일본이 섬리의 중심 국가로 하나가 된 토대 위에서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줄기차게 매진해 나가야만 된다. 이런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코나에 왕림을 해 주셔서 직구님들 또 참모님을 뵙는 영광을 갖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직구님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경애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의 나이는 선생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반 있다고 해서 사는 인류는 자기 일생 7, 80년을 표준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94년이 되면 94 생일이 지금 94세요. 94, 6년 난 100이요. 원래 뜻으로 보면은, 오늘의 이 94가 104년과 108년과에 맞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108, 불교에서 108 염주를 공을 드린다고 해요. 기득권은 14만 4천 명. 영계의 재림이고 재림주를 모세가지고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은 끌어올리고 악한 사람은 흔한 것들 없어진다는 사상을 가는 모든 14만 4천 이 고개도 다 넘었습니다. 선생님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기반이 하나리 선조들을 통하고 하늘에 가 있는 성문 선조, 그다음에 여러분의 국가 열조를 통해서 나라와 대표 혹은 대학가에서 이름있는 학자들이 공을 세웠던 사람들 저것 다 있습니다. 지금 타락 이후에 7억 72억이야 72억 가정이라든가 그 가정이 연계 가가지고. 이거 몇 억이 살아요 지금? 이때가 지금 몇 억이 살아요? 65억 상입니다. 이건 72억 이상의 쌍들이 땅과 하늘이 되는데 어머니 이 땅과 하늘이 뒤집어져요. 땅이 사람을 낳아서 기르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는 땅이지 연계가 아닙니다. 연계. 연계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일들은 연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말도 밤에 하나님 뭐 낮에 하나님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왜 그런 말을 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감이 싸워. 오, 몸과 마음이 왜 싸워? 그 아니라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마음과 몸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하와이 패들. 하와이는 한국말은 일을 다 해왔다 하는 뜻인데 그 한국말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와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의 바닥 가운데서 노라리 하고 이 관광 유역의 대표 국가라고 해가지고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야지. 하와이에서도 유명한 집입니다. 네? 너희들 살고 있는 집에 이게 영국의 귀빈이 이 집에 샀다가 내가 산다는 걸 알고 하와이가 미국의 아들 딸과 같이
어머니와 아들딸 같은 나라에 문총리 어떻게 하와이 이 집 이름이 뭐예요? 킹가든. 무슨 가든? 킹가든. 서벤트 가든이야? 킹가든. 프라다 후드 가든이야? 고진댁거나 페렌츠 가든이야? 무슨 가든? 킹이 무슨 킹이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리 세월하는 킹이 미국 대통령도 아니야. 해먹어야 4년 동안, 8년 동안 다 꺼져버려. 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술집 정도 못하고 권위를 세울 수 없이 추풍 나가고 다 떨어져가지고 연계 갔어. 연계 가가지고 우리들이 거두지 못한 결실을 만왕의 왕의 권한을 가지신 참부모의 참부모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야! 너들 가간 부모가 그 참부모야? 술 먹고 개집질하고 별하면 참 다 어묵 레시피야. 잡탕 똥배세대도 참부모가 그런 일이야. 천지인 하늘 땅에 살아보게 되면 남자 여자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완료. 그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 있는 문용명이란, 문선명이 아니야. 문용명 시대 지나가서 공중군사를 잡아가져가지고 악마사태를 잡아가져가지고 터뜨려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늘 땅이 제일 땅이에요. 천재는 고기와 양을 말해요. 명재는 해와 달입니다. 바다와 반도 육지를 합한 해와 달을 중심 삼은 거기에 하늘 땅을 대표한 남자 여자의 대표 사람, 천지인. 그 천지인 대표가 무엇이 됐냐면 참부모가 됐다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참부모예요? 어? 스텝파다, 스텝마다. 얼굴이 이쁘단 길가에 서가져가지고 오늘 점심 먹기 위해서는 얼굴이 괜찮은 남자를 중수가 붙들고 내 오늘 당신을 중심을 초대합시다 해가지고 별의별 짓 안 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보고 뭐 리브레문 뭐 트루펠, 나 트루펠에서 뭔지 알아? 어? 트루펠은 나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한 달에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일을 해드려도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부족에 사는 사람이 트루펠즈 둘이지, 둘이야 하나지, 영원히 하나입니다. 너희 후손 천만 년 후에도 트루펠즈가 한 분, 여기 있는 레브런 문 아니면 트루펠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대형적인 칭어로도 빌려붙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밖에 내세울 수 없으니까 기독교 물러가라, 회계 물러가라,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물러가라. 다 종교 폐지해버렸어. 나라 폐지해버렸습니다. 나라 없어. 이런 뜻은 나라에 있었나? 이런 동산에 있었나? 이런 뜻에 참부모가 못됐어.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를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나오던 걸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리를 못 찾고 있어. 참부모가 자리를 못 찾고 있어. 무슨 뭐 선생님 따라서 잘 먹고 자리 그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선생님이 잘 먹고 살았었다고 선생님이 역사를 찾아보라고. 어? 여기 아들 딸도 전부 다 어? 우리 아버지 예? 못 믿는다고 선포한 아들 딸이에요. 응? 여기 선진이 여기 왔지만 여기 와서 하와이에 서가지고 둘이 재미있으니
그 두 사람이 행복한 것이에요. 두 사람들이 자기 이상의 행복한 나라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데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아브림 아브림 누가 트루페르엔스 헤브리엘 어스 컴바니오 원 프린세스 스타팅 위드 맨 워먼 오니 투 맨 그 투 맨 트루 투 맨이야. 하나님이 아들 딸 하나님 아들 딸에 타락의 사람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야. 무엇이 일생에 한 달에 된다고 이야 한 시간도 쉴 수 없기 꿈 같은 놀음 세계 사람들 놀래 자빠지를 수십 가지를 해놓고 지금도 한국말밖에 없어 한국어 하나님이 언어를 귀중한 얘기 한국 글 외의 말 가지고는 발음 따라갈 수 없어. 응? 영어 발음 암만 하더라도 한국말을 못 따라갑니다. 응? 한국말 디디디 내게 꼬꼬꼬라게 내게 꼬꼬라게 녹은 거 전부 다 쓸 수 있어. 글자로. 천년 후에 말한 것을 천년 후에 듣더라도 딱 같아. 이 뜻에 입조가 한 데 있었어요. 사생결단해라 하는 말이 선생님의 설교 17페이지입니다. 그 선생님의 남에서 산 내용을 역사를 대신해 섭리사와 모든 사상적 획을 중심서 딱 맞춰서 결실했어.